자, 다 이주합시다. 지금은 이주의 시간입니다. 이주의 시간?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들었는데. 아, 저 이주의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. 좀 더 두 분께서 사이좋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신 다음에 2주 후에 뵙겠습니다. 4중간. 여보세요. 아, 이거는 이쪽으로 지어야 되나. 자, 지금 일단 공장들을 다 빼버려야겠어. 아예 공장들 다 이런데 있는 거 자체가 시민들한테 좋지 못하고요. 이건 뭐 씨 뜻도 없냐. 공장들 다 철거 들어가. 그럼 야, 힘들 때쯤은 EBGM 나오는데 힘들 때쯤이면 EBGM 나와. 의지 마치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때 나오는 그런 BGM 같아. 힘들었던 세월들. 이건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 정도 없애도 되지 않을까? 그치, 그냥 없애 이거는. 오우, 야, 하나 없앴더니 저렇게 많이 줄어? 괜히 없앴네. 잠깐만 잠깐만, 너무 좀 큰 걸 건드린 것 같다 내가. 됐어 됐어. 풍력 수력 다 밀어도 괜찮을 거라. 달 전력 있으니까. 아 그래, 그것도 그렇다. 달에서 전력 끌어온 건 진짜 정말 최고다. 달이 또 이렇게 또 전력 기지가 될 줄이야. 누가 알았습니까?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합니다. 나머지는 다 쌍놈이에요. 예, 그거 빼고는 진짜 강하게 욕합니다. 죄송합니다. 유튜브 즐겨찾기 지우세요. 적자 13만은 진짜 나가 죽으라는 거였어 진짜. 그러니까 하나 지어주니까 그런 거지. 이제 아파트가 만약에 하나 생겼다? 엄마, 쟤네 집은 따뜻한 물 나오는데 우리 집은 왜? 이러는 거야. 우리나라 행복지수 낮은 이유가 있는 거야, 다. 행복에 끝이 없으니까. 남이 있는 거 못 보잖아. 그 우주 간다고 그게 달라지겠습니까? 사람이 그런 걸. 어떡하겠어, 똥을 치워야지. 와, 이거 몇 개나 있는 거냐? 이거 솔직히 진짜 지워야 된다. 너무 많았다. 이거 진짜 너무 많았다. 이거 다 지워라 그냥. 이 적자는 다른 데서 저거하고 이거였지? 빌드까지 내가 지어본다 내가. 여보세요, 근데 이거 빌드는 이거 설마 주민들한테 지어줘야 되진 않겠지? 그러진 않을 거야 그치? 저 설마 주민들한테 저것도 지어줘야 되진 않을 거야 그치? 마사카? 살짝 느낌 불안하다. 병원도 니들 쓰지마. 병원 여기 산업단지 있어.
쭉쭉쭉쭉쭉. 아, 아 테트리스 안 돼. 이건 어쩔 수 없다. 여기는 이렇게 막는다. 벽타기 한다. 벽타기. 테트리스에서 벽타기 안 해보신 분 없죠? 한쪽 벽에다 저렇게 딱. 자 이제 재건축을 좀 각을 봐야 될 때가 됐어요. 지금 중앙에 하나 있는 것보다는 사이드에 한 개 한 개씩 있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쵸? 지금 완전 도시라니까 여기 지금 진짜 그냥 지금 좀 지역이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자동차 개 많아졌고 지금 도시야 도시 사람들 사는 도시야. 사이드로 두 군데를 두려면 여길 비우고요. 한번 있어봐. 이게 사이즈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를 비 잠깐만. 아 여기도 집이 있네. 여기를 어우 이걸 근데 여기 비우는 게 맞아.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비워. 여기 얘네들 때문에 안 되겠어. 여기를 비우고 일단 여기부터 공사. 구획별로 단계를 나는..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.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.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린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린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거예요. 그래 오토 업그레이드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. 그거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. 나도 지금 속으로 그 생각했어. 자 여보세요 이거 나와봐. 여기가 길이 있어야 되냐? 뭐야 이거. 어우 깜짝이야. 나 지금 여기 길을 자동차 간지 않았네. 어? 이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? 아 알밖에 있네. 이 정도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다. 와 이 미친 이거. 야 이거 각이 안 나오네 진짜. 이거 너무 크잖아. 이거 지금 하려면 여기까지는 다 없애야 돼.
아 맞다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없어진다 했지. 저기 위에 집들 아예 다 철거가 돼야 되는 각인데. 아 여기 공간이 너무 아깝네 이거. 이 공간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. 좀 밀어볼까? 근데 이 미는 순간 왼쪽 지역이 경찰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단 말이지. 아 됐다. 빨리 지어야 될 것 같다고? 주가 때문에? 이 잠깐만 이게 아 이건 뭐 또 정사각형이네. 이거는 지금 옮겨야 돼 옮겨야 돼. 일단 급한 대로 옆으로 빼고 생각하자. 범위도 좀 알아야 되니까. 됐어 한번 지어봅시다. 여기까지 다 들어와주면 좋을텐데. 아 잠깐만 아직 못 짓는다. 어? 도로를 어떻게 해야되지? 여기를 싹 밀고. 이거 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. 이거 일단 이거 일단 올려. 됐어. 자, 아래 라인 됐고요. 우와! 아! 개같은게 씨. 아니 여기는 어차피 이쪽은 지어줄 거니까. 어. 야, 여기도 다 됐네. 그럼 여기는 뭐야? 길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가능성인가? 길이 없을 거다 아마. 얘네들은 길이 없어서 이래. 잠깐만 공사 좀 해봐. 이게 범위가 좋네요. 아 됐어. 여보세요. 왜 너는 왜 집을 옮겨줄까? 아 근데 야 된 거 아니야. 얘네들도 결국 그렇게 다 요구할 거 아니냐 언젠가. 어어.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에 하나 짓긴 지어야 돼. 아, 씨. 얘가 그런다는 거는, 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니까. 이게 세 개는 있어야 돼, 사실. 지금 보니까. 살짝, 잠깐만.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? 여기다 하나 해야 돼. 지금 하나 해야 되는 거야, 결국. 여기다 하나 해야 돼. 여기다 하나 하던지. 여기다 하나 해야겠다. 여기다가 2주. 경찰 필요하죠? 여기는 뭐 딱 넓게 쓰고. 아 신준이 별풍선 11개 감사드립니다. 1-1은 귀여미. 고맙습니다. 얘네들을 아예 다 퍼버려? 근데 얘네들은 전철도 필요도 하고. 그니까 이 잠깐 여기 진짜 뜬금없는 신도시 일산 신도시처럼 한번 갈까 그냥? 진짜? 그냥 한번 가? 전철이랑 다 한번 가? 이거 돈 되려나? 진짜 그냥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있을 거 다 있는 거지. 그냥 공기 좋을 뿐이야. 어 지금 딱 그거거든.
그게 나을 것 같다. 왠지. 그치. 그게 나을 것 같아. 지금 내가 개발하려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를 해줘야 제일 좋을 것 같아. 여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. 날러. 업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. 이거 내가 20시간도 넘게 한 거야. 물론 그만큼까지는 안 걸리겠지만. 얘네들도 같이 나르자. 금방금방 성장할 거고. 이 인구수만 오늘 채우도 진짜 많이 한 건데. 날러 날러. 계속 날러. 여보세요. 지도를 안 펼쳐놔가지고 어딘지 못 찾겠다. 와 잠깐만. 그냥 여기 사실래? 아 여기네. 이렇게 여기 옮겨. 대도시 옮겨. 그렇죠? 완전한 대도시. 와 얘네들 입주민들 진짜 여기서 이 빌딩 하나 생기면은 야 무서워서 살겠습니까? 진짜 부자들 있잖아. 택시 타도 그런다며. 못 사는 동네에서 내린대. 자기가 저기서 산다라는 걸 안 알려주려고. 그러면은 납치당할까봐 그런다는데요? TV에서 봤는데 무슨 엄청난 그런 뭐 비싼 이제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도 아니지. 그거 뭐라 그래? 그거 뭐 타워 팰리스라고 하니? 그거 뭐라 그러냐? 그런 데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야. 거기서는 이제 들어갈 때 뭐 검문소 이런 것도 있고 거기 뭐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으면은 거기 짜장면이 다른 배달집에 못 시켜 먹는데.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아파트 안에 짜장면을 시켜 먹는 그 중국집이 자리를 잡는데 호텔로. 그러니까 완전히 경비도 엄청 삼엄하고 그런 곳인데 그 앞 거기가 이제 비싼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문이 그만큼 난 거야. 아 저기는 뭐 이제 뭐 중국집도 못 시켜 먹는다. 이게 우리나라야. 우리나라 얘기야.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디 뭐 TV에서 봤나? 그럴 거야.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자들이 이제 내가 기사를 읽었나? 아무튼 그럴 건데 부자들이 거기서 이제 내리면서 아 이제 저기서 사시는 손님이구나 막 그걸 이제 안 알려주고 싶은 거야. 그러다가 뭐 잘못될까 막. 그래서 부자들이 그 동네에서 그게 제일 좋은 아파트니까 거기서 안 내린대.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택시 타. 그리고 택시 타 택시를 그냥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거야. 그렇게 딱 일부러 약간 못 사는 동네 한 좀 멀리 떨어진 데 딱 내린대. 한 10분 20분 걸어서 가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. 근데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택시 타고 다닌다는 건 나 좀 공감하겠는 게, 내가 부자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생각해봤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술을 마실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차가 우리나라 전국이 널린 거 아니야. 우리도 그걸 하는데 우리는 단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뿐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야. 그렇다는 면에서는 부자라면 그러겠다.